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고려대학교 특례수학 수학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은 2020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수학 자연계 고려대학교 편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2020학년도 고려대학교 특례수학 19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세 자연수 A, B, C가 있다. 우리가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A, B, C는 5 이하의 자연수니까 A는 1부터 5까지, B도 1부터 5까지, C도 1부터 5까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고, 그러면 100A 다기 10B 다기 C는 9의 개수다. 이게 딱 보니까 아하, 세 자리의 정수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A, B, C가 9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A, B, C가 9의 개수라면 전부 다 더하면 9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A 다기 B 다기 C는 바로 T가 됩니다. 그렇죠? T가 되고. 자, 그 다음에 10b 다기 8b 다기 c는 4의 개수다. 그렇죠? 10a 더하기 8b 더하기 c는 4의 개수다. 자, 이게 바로 4의 개수가 나온다. 그럼 4의 개수라면 10a 더하기 8b 더하기 c는 4k죠. 4k. 4k. 그렇죠? 4k라면 요걸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생각을 했죠. 자, 10a 더하기 8b 더하기 c는 4의 k니까 요 8이 4의 개수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10a 더하기 c는 4k 빼기 8b죠. 4를 뽑아주면 k 빼기 2b가 되기 때문에 10a 더하기 c는 바로 4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a하고 c 값은 바로 4의 개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현재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t입니다.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v의 t다. 이거는 바로 뭐죠? v의 배수니까, v의 배수니까 이렇게 나타내고, 자, 가장 큰 값은 a는 5죠. 5고, 그 다음에 작은 값은 일단 3을 대입하죠. 5 더하기 3, 그 다음에 뭐죠? c는 1을 대입을 해주면 일단은 여기서 5, 3, 1이 나왔습니다. 나와주고, 자, A가 5가 들어가고 B가 3이 들어갈 수 있고 B는 2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므로 C는 2가 되니까 5, 2, 2 여기서 나왔습니다. 나와주고, 그 다음에 A가 4라면 4라면 B도 4가 될 수 있죠. 4, 그 다음 작은 수 4, C는 1이죠. 그래서 4, 4, 1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가 4가 되면 B는 그 다음 작은 수 3이 되죠. 4, 3, 2. 그래서 4, 3, 2까지. 그 다음에 A가 4가 되고 B가 만약에 2가 되면 위에 있는 경우랑 똑같아져 버리죠. 잠시 보류를 하고, 그 다음에 A가 3이 되면, A가 3이 되면, 자, A는 3, 나오면 B는 3, C는 3이 되겠죠. 3, 3, 3이 나오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5, 3, 1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5, 3, 1에서 5, 3, 1에서 두 개의 숫자를 뽑아가지고 4의 배수가 되는지 봐야 합니다. 5, 1 5, 1 3, 1 1, 5 3, 5 그래서 4의 배수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에서 하나도 없네요. 없고. 자, 2연에서는 5, 2, 2. 5, 2, 2에서는 5, 2 뽑으면 5,
2를 뽑아주면 4의 배수가 되죠. 됩니다. 그러면 요게 A고 C고 B가 되는 건 바로 2죠. 2. 그래서 이걸 나열하면 5, 2, 2는 요게 하나 값이 나왔습니다. 나왔죠. 나오고 그 다음에 4, 4, 1을 보도록 하죠. 4, 4, 1. 자, 4, 4, 1에서 두 개를 뽑아주면 4, 4죠. 4, 4. 4, 4를 뽑아줬습니다. 4, 4는 4의 배수죠. 그래서 여기 A가 되고 C가 되고 남는 건 B. 이게 뭐죠? 1입니다. 1. 그래서 이걸 나열을 하면 4, 1, 4가 됩니다. 숫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 3, 2를 할 차례죠. 4, 3, 2에서는 3, 2, 4. 3, 2, 4가 4의 배수가 되네요. 그죠? 4, 3, 2, 4가 4의 배수가 되니까 요거는 2, 3, 4죠. 2, 3, 4가 되고 3, 2, 4가 나왔고 그 다음에 4, 3, 2. 4, 3, 2가 되면 요게 32가 바로 4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요걸 나열하면 3, 4, 2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온 거는 배수가 되는 건 첫 번째 거 2, 3, 4 이 숫자 하나, 그 다음에 3, 4, 2 숫자 하나, 그 다음에 4, 1, 4, 4, 1, 4 숫자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5, 2, 2이 나왔죠. 답은 하나, 둘, 셋, 넷. 답은 4개입니다. 4개. 끝났습니다.